기술은 올렸습니다. 1대1 대결 갑니다. 갑주로 따라붙는다. 다시 자 이번 장 때리스 과연 울산이 압박감을 뚫고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요. 전북의 찬스입니다. 프리킥 원전으로 붙여줬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합니다. 공의 표정을 잘 잡고 있었어요. 이용이 오른쪽에서 얼리 크로스를 문전 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역시 조현우 골키퍼. 근데 사실 그 후방에서 빌드업이 안 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선 전북도 마찬가지죠. 이거 나오면 타가트 들어갑니다. 타가트 밀어 그러나 발목 발등 맞고 꺾였습니다. 조현우 정말 반사신경 좋네요. 그러게요. 네. 아, 이 장면 다시 나오는데요. 타가트가 정말 빈 공간. 이런 움직임이 또 타가트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충분히 따돌리고 들어갔는데 박준광이 볼을 잘 차단시켰고요. 지방 찾은 머리 키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선을 가졌고 때려줘! 주십니다! 조현우가 막아냈습니다. 이재용 선수 강력한 슈팅! 네. 떨어지는 공에 대한 캐치가 좋았고 여기서 바로 때리죠. 예. 아, 네. 조현우 선방 그리고 뭐 이재용 선수도 잘 때렸습니다. 저 정도면. 네. 좋진 않고 있죠. 자, 전방으로 또 한 번 뒷공간인데요. 슛! 막아냅니다. 조현우의 선방! 세컨볼! 다시 한 번 슈팅! 네. 마무리 슈팅까지 두 선수 슈팅 모두 골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조현우 선수가 뭐 거의 한 골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또 막아줬고요. 네. 아, 김찬일 감독이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네. 아, 이게 준비했던 전략이 하나 딱 나왔는데 예. 자, 전진 아, 패스 잘 들어갔는데요. 돌아서면서 1대1 찬스! 조현우 또 한 번 막아냅니다. 패스가 완벽하게 최우백 선수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컨트롤할 수 있는 거리에 공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아, 조현우 골키퍼가 또 한 번 좋은 판단을 통해서 최우백 선수 슈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금 이런 장면이 이제 이창용 선수가 성남 수비라인을 머리 맞고 자, 가야죠, 가야죠. 이 선에서 슈팅입니다. 네. 조현우가 막아냈습니다. 강력한 조준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조현우 골키퍼가 일단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오른발입니다. 맞았어요. 조현우 정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예. 손끝으로 잡아냅니다. 아, 전반에 한 차례 후반에 한 차례 조준 선수의 멋진 슈팅을 더욱더 멋지게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준비하고 왼쪽에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예, 조지훈 먼 거리 슈팅. 네. 조현우가 낙하치했습니다. 이걸 잡아버리네요. 네.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조준 선수가 오늘 슛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살짝 뒷맞으면서 공을 따내고 있는 이승기 앞쪽으로 밀어주고 김보경 잘 돌아섰어요. 한경원 한경원 슈팅. 이번에는 한경원이 직접 슈팅으로 가져가는군요. 좋아요. 지금 직선 패스가 들어오자마자 본인이 바로 골문 환향으로 골문 방향으로 터지기 네. 위해 본인 최근 컨디션이 좋으니까 강력한 오버 슈팅 한 채 시도를 했습니다. 전북의 파상 공세 다시 한번 코너킥 김보경 왼발 높게 길게 하지만 조현우가 공을 먼저 가져갑니다. 경기 수 대비 득점만 비교해봤을 때 레반도프스키보다 좋았던 주니어. 자, 빠졌어요. 조기성 조현우 선방. 자, 지금은 울산 지정에서 방심이 있었습니다. 조기성이 놓치지 않았고 오른발 슈팅까지. 오른쪽 측면 중앙으로 짧게 전북의 공격. 다시 앞쪽으로 밀어주고 박스 안쪽에 한기원이 살립니다. 패스가 좀 길게 떨어졌고요. 먼저 판단이 빨랐던 조현우입니다. 반대쪽 크게 돌려봅니다. 이영 원터치 한겨원 잘 돌아섰어요. 한겨원 잡고 돌아서면서 한겨원. 갑니다. 한겨원 한번 접어놓고 한겨원 슈팅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자 살아있어요. 얻어내고 있는 울산현대 뒤쪽에 먼 거리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군요. 파울이 좀 나왔다. 경기는 그대로 진행 구릴로 갑니다. 중앙으로 돌렸어요. 구릴로 구릴로 슈팅 조현우의 선방. 아, 기가 막힌 반사신경으로 오른발로 걷어내고 있는 조현우입니다. 저 볼을 빨리 끊자마자 무릴로 선수가 본인이 좋아하는 오른발로 네. 낮고 빠른 슈팅. 조현우 선수가 자세가 무너졌지만 발로써 선방 해냈습니다. 98번째 현대가 더비. 네, 챔피언으로 가는 길목에 두 팀이 만났습니다. 모는 자 후니모트가 많이 끌고 가는군요. 직접 슈팅까지! 조현우가 끌어지면서 공을 따냅니다. 최소의 자기 역할 잘해줍니다. 자, 앞쪽으로 왼쪽에 조져있는데 슈팅! 날카로운 슈팅을 해봤습니다. 이게 살짝 벗어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어요. 조현우 선수의 반응 속도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좋은 슈팅입니다. 좀 떨어지죠? 야 핑거 세이브네요. 네, 손가락 끝에 걸쳤습니다. 자, 신방울에 띄워줬습니다. 박주로 따라붑니다. 다시 뒤쪽. 자, 이거 자, 슈팅! 오! 이걸 막아냈습니다. 조현우의 선방이었습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야, 이 역동장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걸?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굴절. 이게 굴절이 됐거든요. 자책골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쳐냈어요 이거 지금 굴절인데. 네. 오, 손가락으로 쳐냈어요. 이현식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굴절된 볼을 조현우가 귀신처럼 막아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선민 아크 정면에서 반대쪽 꺾어줬고요. 1대1 찬스. 이것도 막아냅니다. 조현우. 조현우 선수가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 문선민 선수도 침착하게 타이밍 재다가 강상우에게 넘겨줬고요.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의 자 측면에서 자, 공을 긁어냈고요. 중앙으로 자 있습니다. 자 모처럼 공간이 생겼어요. 슛! 조현우! 아 문선민 잘 때렸는데 네. 아 조현우 선수 대단합니다. 네. 조현우 선수에게 또 한 번의 선방. 아 지역 포스트 쪽으로 정말 예리했던 슈팅이었는데요. 잘 때렸어요. 선수가 있었네. 이청용 선수입니다. 자, 두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문선민, 문선민! 조현우 선수도 네. 한 번 막아냅니다. 두 명 사이 드림 돌파 이후 정말 각각적으로 슈팅을 네.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냈는데 문선민도 잘 때렸는데 조현우 선수 너무 잘 막았네요. 네. 그러니까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 네. 팔로 세비치. 자, 왼쪽 송민규 선수 쪽. 아, 직접 중앙 치고 들어갑니다. 이제 때릴 수 있는 나오죠. 위치입니다. 때립니다! 오! 살짝 나갔습니다. 팔로 세비치. 손끝 스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맞고 나갔다. 자, 세징야가 빠르게 밀고 그리고 대안 쪽으로 대안 갔습니다. 열렸어요. 대안! 대안! 조현우 골파의 세이브! 빠져들어가는 대안에게 적절하게 패스 들어왔고 퍼스트 타치 이후에 강한 왼발 대각선 슈팅인데 네. 조현우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아, 이 슈팅을 선방해냈습니다. 올라가는데 박한빈이 밀어줍니다. 세징야. 아,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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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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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징야 한 번 더 제쳤습니다. 잡아놓고 안쪽으로 슛과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들어가는 걸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 대안의 슈팅 득점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 앞선 상황인데요. 아, 여기서 원터치로 정확하게 잘 밀었는데 아주 본능적인 움직임, 아, 역수를 할 수 있는 대구입니다. 대구 여기서 일단 밀어줘요. 않아요. 김대원. 교체 출전에 있는 김대원 선수입니다. 잘 들어왔어요.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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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징야 한번 접고 다시 한번 김대원, 김대원 퍼팅! 최우로 골키퍼 막아냅니다. 김대원 선수가 세징야에게 볼을 연결시킨 이후에 빈몸으로 다시 한번 중앙으로 들어왔고 이 볼이 다시 한번 김대원에게 이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어우 또 한번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에이. 볼이 살아서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조현우의 왼팔이 따라갑니다. 뒤로 돌아가는 인천의 공격. 자, 뒤로 돌아가는 선수 한 명 있고요. 중앙에 아길라르. 조금씩 밀고 들어가고 슈팅은 없습니다. 반대편 왼쪽도 열려있네요. 빠르게 강현구. 일단 잡아놓고 낮게 깔아주는 거. 좋아요. 잘 올랐어요. 자, 왼발 슈팅 조현우. 아길라르의 터닝 슈팅. 기가 막힌 슈팅이 만들어졌고요. 더 좋았던 조현우의 슈퍼 세이브. 자, 정말 어려운 공 걷어냈습니다. 지금처럼 좀 목적 있는 크로스. 왼쪽 측면에 강윤구까지 잘 왔고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리기보다 이렇게 좀 낮고 빠른 크로스들이 동료들에게 연결이 돼야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데 네. 아길라를 겨냥한 크로스. 버스터치 이후에 첫 번째 슈팅을 또 아길라가 잘 가져왔습니다. 오! 페널티 킥이군요. 핸드폰 선언됐어요. 네. 조현우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조현우 선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 피스는 올렸습니다. 1대1 대결 갑니다. 구스타보 슛! 어, 막았습니다! 조현우가 막았어요! 조현우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구스타보 선수의 킥을 막는 장면인데 가운데였는데 네. 아, 잘 막았어요. 몸의 중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끝까지 네. 다리를 뻗으면서 조현우 선수가 대응을 했습니다. 어, 키니모토 아. 그리고 이승기까지 패스가 연결이 되나요? 오른쪽인데요. 크로스가 자. 올라왔어요. 반대편으로 네. 흘러갑니다. 바로우가 달라붙어요. 뺏었어요. 바로우의 크로스 중앙 쪽에서 조현우 선방! 조현우가 다시 한번 팀을 위기에서 구합니다. 지금 사실 그 이전 장면에서 약간은 호흡이 맞지 않아서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다음 바로 선수의 빠른 민첩성이 이건 좀 살려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문전 쪽으로 어떻게든 머리로 우겨 넣었었는데 조현우가 또 한 번 반응을 했습니다. 김인성 선수하고 이제 속도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용 선수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전반. 오, 자. 김인성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울산 현대 힘써주신 모든 분들.